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아침에도 왔었는데 아침에는 잠깐 그냥 보고만 갔어요. 저도 오랜만에 왔거든요, 꽃밭에. 우리 고님들도 제 꽃밭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궁금하셨죠? 아, 지금 제가 안 와도 이렇게 잘 살아서 아무 피해 없이 사는 애들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요거 페랭이 진짜 예쁘죠?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얘 보세요. 아, 잎이 이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그리고 요 비댄스도 진짜 예쁘게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요거는 핑크색. 얘 푸른바거거든요. 푸른바거도 이렇게 꼭 수국 모양 이렇게 송이송이 이렇게 피는 아이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요 아게라텀을 막 덮고 있어서 바싹 잘라줬는데 얘가 또 그새 잘라주니까 얘는 이 세력이 더 강해지나 봐요. 엄청 자라가지고 아게라텀을 아주 완전히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분으로 받쳐놔 버렸어요. 아이고 예쁘다. 이제 유독 채송화는 아주 얼굴이 엄청 크게 아주 그러고 있네요. 진짜 많이 더워요. 근데 지금 제가 점심때 왔는데 다른 때 같으면 낮에 이렇게 나오는 거 엄두도 못 내는데 오늘은 그래도 태풍 영향인지 바람도 좀 불고 곳곳에 이렇게 구름이 해를 가려서 조금은 나올만 해서 이렇게 나와봤어요. 아유 얘는 아주 완전히 유리오프스는 완전히 한 아름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제가 안 와도 잘 있는 애들은 이렇게 잘 살아있어서 너무 예뻐요. 여기 보실래요? 바닥에? 여기 잡초 누운 주름인데 얘네들 너무 예뻐요. 이렇게 제가 얘네들을 안 뽑아냈더니 이렇게 곳곳에 대신 지금 꽃이 없는 요 꽃밭에 요 아이들이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아유 귀여워.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엄청 귀여워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만져볼까요? 진짜 요만해요. 요만해. 요만한데 꽃이 너무 예뻐. 어머 얘는 이렇게 많이 피었네. 이쁘죠? 이게 그냥 잡초 누운 주름이랍니다. 지금 이거는 화이트 캔디예요. 근데 얘를 아주 그냥 싹 잘라줬더니 이제 새순이 이렇게 올라와서 가을에는 또 한번 꽃을 피워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여긴 장미. 아이고 예쁘다. 장미 이렇게 또 지는 거는 이렇게 잘라줘야 새꽃들이 더 힘을 받아서 잘 올라오겠죠. 많이 피고 있어요. 핑크색 장미 진짜 예뻐요. 예뻐. 바늘꽃도 보세요. 엄청 많이 피고 있어요. 아이고 예쁘다. 얘는 키가 그렇게 크지 않는 거 보니까 얘는 외성종이고 얘는 키 크네. 확실히 얘는 꽃 색깔이 조금 연해기는 해요. 키가 큰 애라 저쪽 밭에서 싹이 올라오는 대로 제가 이리 뽑아다 이렇게 모아서 심어 놓은 거거든요. 그랬더니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고 그러네요. 요런 외성종 요런 아이들은 요렇게 외목대로 키워도 참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거 뭐지? 은남극화. 은남극화도 이제 점점 꽃송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냥 어떻게 되든 뭐 얘네들은 뭐 호박이 가서 이렇게 목을 타고 와도 니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아유 버들 마편초 참 예쁘네요. 진짜 뒤에다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뒤에다 심어 놓으면 다른 화초들 뭐 방해 안 받고 그냥 잘 살아 있습니다. 아유 예뻐. 진짜 점점 꽃송이가 커지니까 진짜 예쁘죠. 아우 예뻐. 매력있어 진짜. 버들마 편초 요거 숫잔 붉은 숫잔데 얘도 여전히 꽃이 이렇게 피고 있어요. 요거는 붉은 훌룩스인데 잘라줘야 되겠어요. 작년엔 제가 얘 자르면서 새꽃을 계속 봤거든요. 근데 안 잘라도 된다 해서 한번 놔둬봤는데 얘는 아니에요. 얘는 잘라야 되겠어요. 잘라줘야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꽃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얘는 내일이라도 와서 잘라줘야 되겠어요. 저녁에 또 태풍 영향으로 비가 온다고 했는데 햇빛이 또 쨍쨍 나고 있습니다. 아 뜨거.
요거는 용담초, 요게 분홍색일지 보라색일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여기 애기 용담도 이렇게 꽃이 피고 있고요. 이거 보세요. 아주 그냥 잡초가 장난이 아니에요. 풀밭인지 꽃밭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는 요게 이끼 용담이거든요. 요거를 저쪽 저 담장 저 뒤에다 갖다 심어놨더니 얘가 자꾸 몸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쪽으로 옮겨왔더니 여기는 아주 얘한테 잘 맞나 봐요. 이렇게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저기 누운 주름이 아주 쫙 깔렸어. 뭐 요거 보세요. 페링이 진짜 예쁘게 피고 있죠. 이렇게 그 가는 애들이 많아요. 가는 애들은 그냥 뭐 보내야지 뭐 어쩌겠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펜스테몬, 자야 펜스테몬인데 얘 가고 있어요. 그냥 안 잡아요. 그냥 갈려면 가라고 그냥 냅둬요. 이거는 꽁해비름, 큰 꽁해비름인데 얘도 꽃이 언제 피어질지 아직 안 피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스링 가드, 얘도 꽃이 계속 피고 있고. 어머나, 이거 보세요. 아이고, 이거 에키네시아. 우와, 에키네시아 얼굴이 크다. 얼굴이 크네요. 여기는 많이 폈어. 제일 먼저 피네. 얘가 제일 먼저 피네 아닌가? 이렇게. 근데 조금 아쉽다니까요. 좀 더 진한 색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쉽지만 그래도 에키네시아 매력이 있습니다. 저는 요 겹보다 꽃이 더 예뻐요. 예뻐. 이거 보세요. 이거 데모로, 하얀색 데모로, 흰색 겹 데모로도 계속 이렇게 하나씩 피겨주고 있고, 부처꽃은 여전히 뭐 강합니다. 아주 키 큰 부처꽃도 강하고, 하늘꽃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얘가 씨가 된대네요. 그래서 이제 씨 되면 씨 받아야 되겠어요. 오, 여기 보세요. 풀밭이야 꽃밭이야 알 수 없어요. 아, 그냥 제가 힘드니까 저도 몸이 좀 힘들어가지고 꽃밭을 계속 못 왔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왔는데 이거 보세요. 데모르도 가고, 저기 장미허브도 가는 거 보세요. 제 비를 너무 맞췄나? 아, 모르겠어요. 갈 놈은 가고. 나도 힘들어. 이거 뭐야? 돼지 감자인지 뭔지 제가 자리를 깨차고 앉아있네. 이렇게 다 알리야. 여기 보세요. 완전히 꽃밭. 이거 보세요. 하얀색 층꽃이 피고 있어요. 아, 층꽃이 어떻게 피나 했더니 얘는 하얀색이에요. 저쪽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무슨 색인지, 보라색인지. 층꽃이, 꽃이 아주 잔잔해가지고 요 가운데 줄기를 이렇게 싸고 피워주네요. 너무 신기하네요. 여기 다알리야. 노란색. 아이고, 예쁘게 피고 있네요. 아주. 얘는 아주 강해 보여요. 지금 건강해 보여요. 얘는 한창 꽃 피더니 이제 어디 갔어? 얼굴 좀 보자. 얼굴 감추고 있어. 요렇게 피는 애. 얘는 지금 이제 꽃, 그래도 꽃은 계속 올라와요. 이것도 설이 내릴 때까지 꽃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꽃이 요 보세요. 꽃송이 계속 올라오는 거. 아유, 신통방퉁해. 아주 잘 이겨줘서 고맙고. 토플도 갔고, 아휴, 가는 애는 뭐 얘도 갔고, 은쓱은 완전히 가버렸고, 가는 애도 많고 그렇답니다. 아유, 예뻐. 노란색 너무 예쁘다. 아유, 낮에 오니까 네덜란드 채송아 이제 보네요.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뻐. 아유, 색깔이 진짜 너무 곱다. 너무 곱다. 이렇게 피고 있어요. 밀레니엄 벨도 그냥 뭐 그래도 잘 살아 있어요. 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는 보라색 층꽃인데, 아, 꽃 봉우리는 잡혔네요. 잡혔는데 아직 꽃은 안 폈어요. 숫잔데. 이거 보세요. 제가 묶어줬어요. 하도 칠렐레 팔렐레 늘어져가지고 대풍도. 와, 완전히 얘는 진짜 무슨 큰 기둥이 있으면 하나 이렇게 세워줘도 될 것 같아요. 얘가 월동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노지 월동이 되면. 근데 안타깝게도 노지 월동이 안 돼서 이제 겨울에는 얘를 파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아주 가지를 싹둑 잘라가지고 그래갖고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예쁘죠? 한참 이렇게 예쁘게 꽃을 아주 계속 이렇게
꽃이 피어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버베나도 예뻐. 아유 진짜 담을 수 없는 애들이 너무 많네. 이거 계속 올라오네. 어머머머 이거 그거 뭐지? 흙. 아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흙솔채. 아 진짜 머리 나쁘다. 흙솔채도 계속 이렇게 올라와 주네요. 꽃대가. 어 뜨거 뜨거. 엄청 뜨거워요. 뜨거. 밀림을 헤치고 이쪽에 왔어요. 우와 꼬리풀. 이제 꼬리풀 많이씩 피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아이고 예쁘다. 어, 이쪽에 넘어오려면 너무 힘들어. 풀이 너무 많아서. 어미 완전히 얘네들이 이거 아주 진짜 얘 진짜 나쁜 풀. 어우 나쁜 풀. 얘네들이 여기 장악을 하네. 어미 여기 손 봐줘야 되겠다. 너무 심하다. 얘를 보러 왔죠. 붓들레야. 아이고 꽃송이 큰 거 보세요. 붓들레야. 어미나 예쁘다. 너 너무 예뻐. 나 너 보러 왔어. 붓들레야.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세상에. 여기 꽃 피는 거 봐. 어머머 웬일이야. 꽃송이 많이 맺혔다. 아이고 예쁘다. 어머 얘랑 얘는 이렇게 분홍색이다. 어, 얘는 또 진하다. 색깔이 다르죠. 얘랑 얘랑. 아우 얘 너무 예쁘다. 얘 자주색. 저는 진한 색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얘는 핑크색. 연한 색이었네. 아 여기 나쁜 풀. 얘 아 낫으로 다 잘라줘야 되겠어요. 대기로. 어 여기 어 저는 요런 색깔. 여기도 요거 에키네시아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아휴 세상에나. 아이고 예쁘다. 여기도 완전히 뭐 완전 풀이 장난이 아니네. 너 참 오랜만이다. 아이고 예쁘다.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요 다할리아 씨앗 다할리아.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어디 분홍색은 아휴 요거는 오렌지인가 보다. 얘가 계속 못 봤던 앤데. 어머 여기 있다. 분홍색. 여기 분홍색. 어머 얘네들 이렇게 얼굴 보기가 이렇게 힘들어. 얘는 누워서 이렇게 백일홍이 누워 있어요. 줄기가 아, 쓰러졌나 봐요. 누워서 꽃이 피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쁘다. 백일홍 너희들 아이고 장하다. 여기 올라가 볼까. 요거는 자스미. 어, 얘도 새순이 올라온 게 계속 이렇게 또 꽃이 피어주고. 어머나 여기도 이거 외목대잖아요. 얘 벌써 이렇게 꽃대 물었어요. 아이고 얘도 엄청나네. 어머나 세상에나. 아이고 어디 꼬리풀. 이거 보세요. 여우꼬리. 완전 여우꼬리 같네. 아우 멋있다. 얘도 은근히 멋있네. 이렇게 폈어요. 이렇게 좀 조그맣게 보여드릴까. 여보세요. 멋있죠. 굉장하다. 멋있죠. 아 얘도 굉장하네요. 요거 여우꼬리 풀이랍니다. 아유 곳곳에서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이거 이 곽꽃은 과연 무슨 곽꽃일까? 여기다 차라리 그 저기 뭐야 단국칼 여기다 심어놨으면 이렇게 잘 살 텐데. 얘는 뿌리 내려와서 이렇게 뿌리로 파종하는데 씨로 씨 파종하는데 그래서 건강한가 봐요. 이렇게 모종 이식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나고 자라니까. 어머나 이제 골드 메리골드도 이제 하나씩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얘들아 엄청 기다렸단다. 근데 얘는 풀인가 봐요. 얘는 꽃이 아닌가 봐요. 아무래도 달라. 뭔가 달라. 뽑아버려야지. 여기도 풀이 장난이 아니고. 아이고 공숭아. 아이고 너도 에어컨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못 가려줬어요. 가려줘야지 했는데 제가 거기까지 손이 미칠 여력이 없었답니다. 아이고 세상에. 백일홍 이거 보세요. 백일홍 때문에 우리 꽃밭이 살아요 아주. 아이고 비누풀 꽃도 잘라야 되는데 뭘 잘랐네. 여기 보세요. 여기는 또 더 장난이 아니네. 우와 백리향인지 뭔지. 오 무서워. 뱀 나올 것 같아. 완전히 완전히 뱀 나올 것 같아. 아 저기 국가꽃이 폈나 했더니 아직 안 폈어요. 무궁화 꽃 하나 있다. 아유 또 졌어. 아유 어제 왔으면 봤을 텐데. 아유 얘들 또 만나기가 힘지 않네요. 이야 진짜 여기는
코스모스가 계속 피고 있고, 이거 벌개미치도 이렇게 계속 피고 있어요. 이제 또 봤으니 이거 미역치도 계속 꽃이 피고 있네요. 이렇게 미역치도 계속 꽃이 이렇게 피고 있어요. 확실히 처음에 필 때는 얘네들이 꽃송이도 크고 실한데 두 번째 피는 거라서 그렇게 꽃송이가 실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살아 있는 것만 해도 너무 반갑고 이 꽃들에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장미, 찔레 장미도 여전히 그냥 꽃이 피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웨딩 찔레도 계속 이렇게 꽃이 피고 있어요. 아, 예뻐. 백일호. 너무 예뻐, 백일호. 아이고, 여기 보세요. 메리골드. 점점 많이 피죠? 이렇게. 때가 되면 다 피어지네. 얘는 아무래도 풀이야, 풀. 예뻐. 우리 꽃밭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예뻐. 예쁘죠? 제가 예뻐 할만하죠? 진짜 환상적이야. 아, 은하 언니 이거 볼 때마다 은하 언니한테 너무 고마워요. 은하 언니가 이렇게 꽃씨를 줘가지고 이렇게 심어서 예쁘게 볼 수 있어서. 그리고 이것도 얘네들 그냥, 아이고 세상에, 끼우러져 가면서도 세상에 꽃송이가 어떻게 이렇게 크냐고요. 이렇게 이게 너무 크다. 이거 보세요. 제 손에, 손 안에 꽉 차요. 이렇게 예뻐. 너도 예쁘고 다 예쁘다고. 예뻐 진짜 예뻐. 땀이 뚝뚝 떨어져요 지금. 봐봐, 얘는 아니야. 얘는 풀인 것 같아. 얘는 풀이야. 꽃이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미니 백일호 죽여준다. 죽는 애들도 있지만 그래도 잘 살아서 이렇게 꽃을 피워주는 이런 꽃들 때문에 그래도 괜찮아요. 요거는 보라색 숫잔데, 여기에도 이렇게 예쁜 꽃들이 계속 피어나고 있습니다. 버들 마편초. 이쪽에 있는 건 그래도 짱짱하네요. 이렇게 안 쓰러지고. 아유, 예쁘다. 고님들, 오랜만에 저희 꽃밭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어때요? 잘 있죠, 꽃들이? 이거 구독자님이 보내준 국화. 얘는 그래도 여기 하나가 살아가지고 언제 꽃 피려고 해요. 이렇게 꽃들과 눈맞춤 하고 이제 좀 들어갈게요. 고님들 오후 시간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